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이번에는 내 고양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방법은 환경 풍부화입니다. 캣타워나 선반 같은 것을 놓아주면 집안 곳곳에 여기저기 숨거나 올라가거나 쉴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즉, 환경이 더 넓어진 걸로 인식해요. 보통 강아지나 사람은 2D를 살아가는 동물이라 그래요. 평면을 살아가지만 고양이는 3D를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즉, 수직의 높낮이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선반 하나만 더 얹어줘도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곳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환경 풍부의 하나로 고양이가 올라가고 숨을 수 있는 걸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스크래치 포스트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장난감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양이가 마음대로 발톱을 긁고 아니면 장난감을 여러 가지 구비해도 아주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만지면 놀 수 있는 이런 것들 주면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놀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역시 고양이한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는 혼자 있을 때 TV를 켜놓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TV 다큐 채널이나 작은 동물들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채널. 요즘엔 곧 케이블 TV도 그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틀어주고 가면 고양이들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항을, 조그만 어항 하나 놔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고양이가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안에서 수영하는 어항만 이렇게 보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는 창문 밖에다가 새 모이통 하나를 달아놓고 먹이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새들이 막 날라와서 하루 종일 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이를 먹거든요. 그럼 고양이는 정말 무슨 사파리 온 것 같이 하루 종일 새만 구경하고 있는 고양이도 있대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심심하지 않게 캣타워를 창가 옆으로 올려서 밖을 구경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해먹 같은 거를 창문에 매달아서 창밖을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건 역시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요, 화장실을 바꿔주는 것도 고양이 삶의 질에 무지한 큰 영향을 미쳐요. 즉, 화장실의 질이 고양이는 삶의 질하고 직결이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우리 고양이 변기에서 오줌 싸는 거 훈련시켰어요, 뭐 아니면 모래값을 아낄 수 있어, 이런 말씀들 보는데 굉장히 되게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즉, 미끌미끌한 화장실에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오줌을 싸게 할 수는 있지만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신병에 걸릴 만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 남자 사람한테 앞으로 화장실에서 오줌 싸는 거 집 밖에 담벼락에다 오줌 싸, 아니면은 남자분한테 뭐 밖에 가로수에 딱 보러 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하면은 하게 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미끌미끌하고 아니면은 냄새도 안 좋고 아니면 위험하기도 한 그런 종류 화장실에다 계속 오줌을 싸게 훈련시키면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신병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건 자제를 시켜주시고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선호하는 모래를 찾아서 충분하게 넓은 화장실, 보통 고양이 몸길의 1.6배 정도를 하면은 고양이가 편하게 오줌 싸고 돌아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충분하게 넓은 화장실과 엔스, 고양이 마리스 플러스 한 개의 화장실을 마련해주는 게 좋아요.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고양이 화장실은 3개가 필요하고요. 세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고양이 화장실은 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원의 화장실을 놔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재질의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하루 두 번 이상 치워주시고 충분한 넓이의 화장실을 구비해주시고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하나의 화장실을 구비해주시면요, 고양이 삶의 질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아주 많이 낮아져요.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양이 물그릇과 밖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사람은 잘 냄새를 못 맡지만 고양이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냄새와 그 다음에 스텐에서 나온 냄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즉, 플라스틱으로 된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사용하고 스텐으로 된 물그릇이나 밥그릇을 사용하면요, 거기서 나온 냄새 때문에 애들이 식욕을 잃어버리거나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리나 사기로 된 그릇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수염이 닿지 않은 충분한 넓이의 그릇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밥을 먹거나 물을 먹을 때마다 수염이 닿으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고양이는 수염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각기관들 중에 하나거든요. 즉, 고양이의 기다란 수염이 닿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넓은 사기나 유리로 된 재질의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약간 높게 해주세요, 그릇을요. 너무 낮게 해주면 고개를 많이 숙여서 먹게 되고요. 고개를 많이 숙여서 먹게 되면 공기를 같이 먹기 때문에 소화에도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턱에 기름이 자꾸 묻게 돼요.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턱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즉, 그릇을 살짝 높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먹었나 확인하시고 그릇도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그릇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여러 군데 놔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놔주시는 게 별로 좋은 방법 아니고요.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물그릇을 놔주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고양이가 선호하는 물이 따로 있어요. 어떤 고양이는 고인 물을 좋아하겠지만 어떤 고양이는 흐르는 물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터에서 흐르는 물을 가는 고양이 연못 분수대 뭐 이런 것도 하나 장만해주셔도 나쁘지 않고요. 수도꼭지 틀어가는 것도 괜찮고, 비릿한 물맛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항을 하나 줘서 어항물을 먹게 해주는 것도 나쁘잖아요. 물을 많이 먹는 거는 고양이 삶의 질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또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과의 교감이 되게 중요해요. 고양이는 어느 날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리고 주인님은 언제 언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인 집에서 테레비만 켜고 테레비만 보고 고양이만 이렇게 만져주면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의외로 되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항상 주인과의 교감을 기다리고 있고 교감을 잘 하는 동물이에요. 주인을 쳐다보고 불러주면 대답도 잘하고 같이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볼 때마다, 그리고 장난감으로 열심히 놀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놀아줄 때 중요한 건요, 맨손을 사용해서 놀아주시면 안 돼요. 손을 사냥물로 인식해서 나중에 상처를 입거든요. 항상 오뎅꼬치라든가 낚싯대라든가 기구를 사용해 놀아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자주 만져주고 자주 쓰다듬어 주세요. 만져주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풀게 되고요. 고양이를 많이 만지면서요, 고양이의 그르릉 거린 그런 느낌이 주인, 나의 스트레스 역시 같이 풀립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고양이랑 많이 교감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중성화수를 혹시 아직까지 안 시키셨다면 꼭 시키셔야 돼요. 이건 발정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즉, 혹시라도 아직까지 중성화수를 안 시켰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와서 빨리 시키셔야 됩니다. 중성화수는 빠를수록 좋다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시기가 있지 않지만 생후 6개월 이상이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아직도 중성화 수술을 안 시킨 분이 계시다 그러면요, 지금 빨리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와서 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를 많이 주세요. 고양이는 의외로 맛있는 거에 되게 열광하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캔 같은 거 많이 따주세요. 즉,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풍부한 캔을 많이 따주면요, 주인과의 교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 주인님아 사랑해 하트 뿅뿅 이런 거 있잖아요. 캔 따줄 때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고양이는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캔 많이 따주시고요. 고단백질, 고지방이 수분 함량이 풍부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주세요. 그것도 역시 고양이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주범입니다. 여러분도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치맥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삼겹살 먹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먹어서 풀잖아요. 매운 것도 많이 먹고요. 고양이도 그래야 됩니다. 혼자 있다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하고 캔 하나 따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얘기면요, 지금부터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거 이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난 좀 더 풀어주고 싶다, 이거 이상의 어떤 뭘 요구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해 주세요. 우선 몇 가지 영양제들이 있어요. 고양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질캔.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알파카 수제피라는 성분으로 만든 거고 딱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왜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잠이 잘 안 오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먹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유에 있는 알파카소제핀 성분 때문에 심신을 차분하게 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먹인다고 바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이다 보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고양이가 점점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파카소제핀 한 알은 우유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질캔 꼭 기억해서 먹여주시고요. 칼맥스는 지금 구할 수는 없어요. 칼맥스는 카바카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뇌에서 알코올과 똑같은 작용을 해요. 지금 맥주 한 잔 먹은 알딸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병원 방문 전이나 아니면은 뭐 손님들이 오기 전이나 이동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30분 전에 보통 몇 방울 정도 먹이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심신이 안정화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30분 이내 즉효로 작용하고요. 근데 카바카바 성분이 약품으로 등록되면서 더 이상 국내 정식으로 수입을 안 해요. 그래서 칼맥스 이름 기억하셨다가 혹시 해외여행 갔다 발견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영양제니까 구입해서 꼭 먹여, 한번 큰 스트레스 받기 직전에 잠깐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맥스 대체품으로 요즘에 새로 유행하고 각광받는 것 중에 이제 플라워 에센스 테라피라고 있어요. 즉, 꽃의 에센스들만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성분인데, 가장 유명한 거는 배치플라워라는 회사에서 나온 레스큐 레메디라는 약이에요.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한 플라워 에센스, 그러니까 꽃 진액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다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20, 30분 내로 직효반응으로 심신을 안정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치플라워의 레스큐 레메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해외 어린 나라가도 행동학하는 강의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용으로도 따로 나와요. 재밌는 게요. 그래서 펫용인지 휴먼용인지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사람용은 베이스 자체가 이제 알코올 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고양이한테 너무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용 말고 동물용으로 사다가 입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20, 30분 내로 즉효 반응으로 굉장히 심신이 차분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배치플라워의 레스큐 레메디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로몬 제제들이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훈증 타입으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 F킬라 같이요. 훈증 타입으로 콘센트에 꽂으면 한 달 동안 3평 정도 공간을 페로몬으로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제품이 이제 펠리웨이하고 펠리웨이 멀티캣. 이 제품이 제일 유명해요. 오리지널티가 있어가지고 제일 유명해졌는데 펠리웨이는 고양이 턱에서 나오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호르몬을 합성한 거 페로몬 제제고요. 펠리웨이 멀티캣은 합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고양이 수유할 때 젖 분방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합성한 합사 제제라 그래요. 어느 걸 사용해도 둘 다 고양이들이 되게 심신을 안정화해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콘센트에 꽂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대충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계속 꽂아놓으면 그 공간에서는 공간에 사는 고양이들이 되게 좀 차분해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보통 이제 고양이를 합사시켰는데 서로 싸우고 앙숙이고 잘 안 지낸다 그러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제품이고요. 역시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베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데면 되게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요. 또 컴포트 존이라고 유사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의외로 세 개 세트로 얼마에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거 수입해다가 110볼트니까 220볼트 꽂으면 바로 터지니까는요. 이거 앞에 F킬라 훈증기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220용으로 나와요. 그걸로 바꿔 꽂으시면은 아마 한 달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훈증 타입의 페로몬 제제가 있다는 거, 펠리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컴포트존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내려와. 그 다음에 이것조차로도 교정이 안 되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싸납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약이 필요한 단계예요. 즉 사람의 정신병에 치료하는 약들이 필요한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주를 이루고요. 여기에는 사람의 뭐 정신분열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우증이나 뭐 공황장애 치료하는 약물이 쓰이고요. 이것은 수의사가 진단을 정확히 내려가지고 수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싸나운 고양이나 현재 심하게 앓고 있는 고양이나 문제가 있는 고양이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병원에 가져가서 수의사랑 상의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상의하고 행동학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진단을 내리면요.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주고 요런 약을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열중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요. 고양이나 개에게도 몰두할 수 있는 놀이감을 찾아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국리를 우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고양이를 애정으로 대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